아우터아임 한의학과입니다. 아, 더워서 모자 벗고 인사를.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아, 너무 더워요, 요즘 날씨가. 지금 영상은 펠리세이드인데 새로 나왔죠. 조금 변경돼서 나왔죠.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 이 해당 차량의 작업은 뭐 세라믹 오리지널로 방청 작업, PPF 필름 작업, 그리고 틴팅, 썬팅이죠. 틴팅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 해당 차주님께서 그 차량의 하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질 못하셨기 때문에 작업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정 부분에 돈을 주고 작업을 맡겼는데 작업의 볼 수 없는 위치잖아요. 차량 하부는. 그래서 작업의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한 차주님에게 드린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펠리세이드가 변경돼서 부분 변경돼서 캘리그라피가 나왔기 때문에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거는 잘 바뀐 것 같아. 이게 있으니까 차가 조금 이뻐 보여요. 뒤에서 봤는데 나도 괜히 은근히 이뻐 보여요. 이 옛날 보고 몰딩은 그 뭐예요, 산타페 인스퍼레이션처럼 이렇게 원톤으로 바뀌었잖아요. 캘리그라피가 이 뒤에는 아주 잘한 것 같아. 그냥 매치가 은근히 잘 돼요.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 좀 강인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잘한 것 같아요. 시각적인 효과로 요거는 잘 바뀌었다. 그리고 해당 차량 당연히 이제 디젤 차량이고 요소수통이 달려있고요. 작업의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이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을 해놓으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어요. 당연히 무광 회색으로 건조가 되면 바뀌고, 지금 뭐 이렇게 머플러 1륜인데 머플러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하부 이렇게 커버류하고 바퀴 핸더 커버 정도만 장착을 하면 이 하부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 서스펜션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은 한번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너왁스들 구멍에서 이렇게 나오죠. 왜? 안에다가 놓고 쭉 이너왁스 안에다가 노즐을 놓고 쭉 쏴서 이 360도로 팍 퍼져나가는 노즐을 놓고 쭉 쏴서 뺐기 때문에 안에가 꽉 채워지고 이렇게 낮은 부위, 구멍 낮은 부위에서 똑똑똑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을 꽉 채워줘야 얘네들이 쭉 흘러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액체 방청제예요. 뭐 별의별 말이 많아요. 뭐 KBT 왁스, 이너 왁스. 근데 결국은 다 액체 방청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공을 하고 물구멍 속에 이렇게 방진구멍 속 이런 속에는 다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도 똑같잖아요. 겉모습은 진짜 멀쩡해. 그리고 막 슈트 정장을 입으면 깔끔해. 근데 속은 다 썩었어. 아파. 병원 가면 종합병원이야. 이러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외모가 조금 뭐 진짜 뭐 연예인급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저기 뭐예요, 추리링, 우리 속칭 우리말로 트레이닝복 이런 거 입더라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다 겉모습만 멀쩡히 볼 필요 없다. 그거예요. 속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겉모습만 멀쩡해 봐야 필요가 없어요. 겉모습도 물론 자동차 외관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속이 썩으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속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차도 그런 것 같아요. 연료통은 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출이잖아요, 플라스틱.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리어 로그함에 커버가 있어요. 커버가 이렇게 커버 있잖아요. 얘도 플라스틱이에요. 얘도 플라스틱이고, 저희가 탈거하고 요거 탈거한 다음에 시공하고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얘만 순정처럼, 지금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한 것도 순정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얘도 순정. 그리고 볼트류,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볼트류 있죠? 알루미늄 코팅 해놨어요, 저희가. 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방청제를 두껍게 뭐 1T나 1.5T로 시공해놓으면 나중에 까야 돼요, 정비하려면. 왜?
요거를 뚫으려면은 스패너라든지 이 복스죠? 복스 소켓이 안 들어가요. 근데 알루미늄 코팅을 해놓으면 정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들어가도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정비가 돼요. 근데 여기에 두껍게 방청제를 쏴놓으면 요 부분에 쏴놓으면 정비사분들이 짜증이 다 까야 돼요. 그래서 짜증.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 볼트류는 전부 다 방청 작업을 하고 있어요.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차량이 바뀐 건 아니에요. 외관적인 모습이 바뀌었지 하부는 펠리세이드 초창기에 나왔던 펠리세이드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부분 변경한 거잖아요. 그 다른 옵션을 넣어서 변경한 거기 때문에 외관이 바뀐 거예요. 하부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코팅 같은 경우에 간혹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이 머플러 코팅을 해야 되냐 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머플러 코팅은. 왜냐면 머플러 코팅은 여기에다가 아연이나 알루미늄이나 내열성 페인트를 해놓으면 여기가 열이 많이 발생되겠죠? 이 열이 어디로 가냐면 이 VOC가 발생이 되는데 요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엔진 뒤쪽으로 들어가서 본네트의 카우를 통해서 실내로 들어갑니다. VOC가. 근데 VOC가 뭐예요?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발암물질을 그 돈 주고 사먹는 꼴이에요. 자살꼴 하는 거예요. 자살꼴. 그렇잖아요. 건강한 것만 먹어도 부족한 판에 발암물질을 먹는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머플러 코팅은 안 하셔도 되고 요즘 나오는 머플러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이게 1년 탔다라고 해서 소음기가 터지거나 소음기가 구멍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안쪽까지 다 시공을 해줘야 돼요. 요 안쪽 이렇게 다 시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이드 스텝이 있는 차량을 주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이드 스텝이 시간이 되면 휘어지고 휘청거리고 변형이 온다라는 걸 알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하부보다도 상대적으로 물을 계속 머금고 있어요. 수분이 있는 곳이에요. 왜? 비가 오거나 세차를 하거나 하부 같은 경우에 세워두면 상관없는데 여기는 외관에서 타고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식률이 빨라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 부분도 정확하게 시공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쪽에서 한번 볼까요? 앞쪽에서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 이 라디레이터 가드 있잖아요. 이 앞에 가드는 플라스틱이에요. 사출이에요. 그런다고 그냥 깨지는 플라스틱이 아니니까요. 플라스틱 때문에 시공을 안 해도 되고 이쪽 뒤에 서브프레임부터 시공을 해주면 됩니다. 이 방청 작업은 하부에 있는 스틸은 다 시공을 해야 돼요. 어느 일정 부분만 예를 들어서 하부 천장만 시공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부 천장은 원래 부식이 잘 안 납니다. 7년 8년 돼야 나요. 근데 부식이 가장 늦게 나는 부분을 영업사원이 딜러가 서비스를 해줬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거는 보여주기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실제 부식률은 어디서 나냐? 이러한 엣지 부분들, 부품류들, 그리고 절단 부분들, 볼트류, 용접 부위분들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공을 해줘야 되지. 부식률이 늦은 곳, 녹이 늦게 나는 곳, 천장 시공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그냥 보여주기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부 전체가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낚시를 다니시거나 겨울철에 어디에 염화칼슘을 맞는다라든지 장마철에 비를 맞는다 하더라도 걱정 없이 운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세라믹이라고 팔리는 제품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고객님들이 저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서 스틸에 시공을 해달라 테스트를 해달라 테스트한 영상이 있어요. 최근에도 테스트한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촬영 실수로 에어컨을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막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다시 주의를 조용하게 해놓고 테스트를 다시 해서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틸에 자동차용 스틸에 테스트해서 소금물에 담궈달라. 염수에 담궈달라.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하부 방청 작업, 방음 작업,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우터와인 전국 지점들이 쭉 있는데 어느 지점을 가나 이렇게 이러한 퀄리티로 시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우터와임, 정직한 아우터와임이라고. 시공 매뉴얼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중간 과정 하나도 안 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매뉴얼 다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우터와임 전국 지점 어디 지점에서라도 시공 받으실 때 혹시라도 아 작업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 그 고객님들께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점별로 작업 시간이 약 1시간, 2시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정직한 아우터와임, 시공 매뉴얼 정확하게 다 지키고, 차주님들에게 퀄리티 있는 시공을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작업한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시공 영상, 차주님이 보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 차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작업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해당 촬영의 다른 작업들 시간이 있으면은 그것도 촬영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